강원도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사람들이 매입한 강원도 내 아파트가 올 상반기에만 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지인들이 강원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 전국에서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를 놓으면서 소액으로 매입하는 갭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서울을 포함한 외지인들이 매입한 아파트가 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외지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외지인들의 강원도 주택 매입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강원도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강원도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외지 투자자들의 아파트 구입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쪽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뤄지면 강원도 일대에서의 이제 가격 키 맞추기 국면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외지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 호가를 올려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 세력들의 아파트 매입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칫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